그동안 300명 안팎을 오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설 연휴 기간에도 거리 두기와 방역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명대 그리고 200명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수도권은 뭐 80여일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어제 자정 기준을 해서 오늘 자정 기준이죠. 400명대로 올라왔는데 역시 부천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부천의 그 영산교 승리재단에서의 집단 감염이 한 53명 정도 어제 발생을 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말에 이제 검사량이 좀 감소된 효과, 그 주중에는 이제 검사량 증가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확진된 분들 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네. 그 제가 자영업자들하고도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네. 이야기는 우리만 너무 이렇게 단속을 강화시키고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너무 좀 속된 말로 봐주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네. 반발이 좀 있거든요. 다 네. 판단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영업자분들의 사정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시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부 교회 등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부천의 뭐 영천교 같은 경우도 안에 생활시설 같이 거주하는 생활시설들이 있고 사실은 뭐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방역 수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은 뭐 종교 시설이든 어디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은 언제든지 집단 감염의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2.5단계인데 2.5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방역 수칙을 보면은 평상시 예배교인의 10%만 이제 대면 예배를 하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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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집합 금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여쭤봐서. 저희가 예배 같은 경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예. 이제 그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그리고 특히 이제 개척교회 등과 같이 작은 이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면 예배 같은 경우는 10분의 1만 일단 허용을 하지만 그 외에 예. 모임들은 저희가 금지를 예. 한 상태여서 뭐 그런 조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판사님도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그 거리두기 그 약간 완화했지 않습니까? 지방에 한해서 네네. 영업시간 9시까지를 10시까지로 늘렸는데 네네. 그때 뭐 수도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수도권은 네네. 제외되면서 실망이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말이죠. 13일 정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여기에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전혀 없죠?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뭐 어제도 공개 토론을 통해서 현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예.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뭐 영상회의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감염의 위험성들이 수도권이 아직도 전체의 한 75%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좀 수도권 비수도권을 차등을 두었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전반적으로 환자 수에 있던 발생 여부를 보고 저희들이 주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당연히 방역 당국도 느낄 텐데도 이 거리두기 완화를 함부로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집단 감염의 우려 혹은 4차 대유행의 우려 이런 걸 걱정하셔서 그런 거죠. 네, 지금 3차 유행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특히 작년 추석 때는 추석 전에 한 주간 평균이 한 76명이었습니다, 환자 수가. 예. 이번 설 전에는 지금 346명이어서 예. 4배 이상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3차 유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든지 증가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도 자영업자의 고통들은 충분하게 알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설명절 앞두고 역시 방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네. 점이 가장 지금 우려가 되고 또 네. 나름으로 방역 당국이 방역 대책을 잡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가장 이제 설명절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동입니다. 그래서 예. 뭐 고향 친지를 방문하는 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휴 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이동도 있는데요. 예.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바이러스는 사람이 옮기면서 전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동을 일단 제한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고 그걸 위해서 뭐 철도 같은 경우는 창가 좌석만 일단 판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유료화라든지 휴게소에서는 이제 포장 판매만 안에서 식사는 못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안 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했고요. 예, 그래서 또한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이 지금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단속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 때는. 가족들이 네, 모였는데 뭐 네.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네. 그러면 뭐 이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겠네요. 네, 뭐 가장 큰 부분은 뭐 지금도 저희들이 방역에 나름대로 다른 외국에 비해서 방역이 나름대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은 국민들의 어떤 참여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뭐 정부에서 지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국민들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저희들이 5인 미만, 5인 이상의 어떤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하면 이러한 어떤 모임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뭐 모임 금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예. 국내 지책이다라고 그렇게 예.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내 지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네. 어기일 시에는 이제 과태료 10만 원입니까? 네,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네. 최근에 SNS 상에서 좀 네. 논란이 됐던 것이 9시 영업 금지인데 9시까지 9시 네네. 8분에 카드 계산했다고 2주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네. 그것을 어떻게 좀 뭐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논쟁이 됐는데 이번에도 만일 신고가 들어와서 어디 가서 5인 이상 왜 모였느냐 과태료 매기고 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뭐 일단 아마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사유를 충분하게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뭐 기계적인 것, 뭐 기계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뭐 사정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일이 다 하기는 조금 예, 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13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데 거리두기 완화를 하느냐 연장을 하느냐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5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느냐 또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하느냐 이거 있을 테고요. 네네. 혹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린다 뭐 이런 것도 혹시 검토해두고 13일 날 회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현재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단계에 부합하는 조건이 되면 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또 확산의 위험성들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지자체 관계 부처들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이나 방역 당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1단계 유행, 2단계 유행, 3단계 유행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기가 짧아져서 네. 4단계 유행은 뭐 4월 달에도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날씨가 좋아지면 바이러스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느냐 이런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뭐 겨울철에 제일 유행을 하긴 하지만 예. 저희들이 가장 더울 때인 8월 달에도
2차 유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날씨라는 부분들은 물론 뭐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 이번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볼 때 예. 언제든지 밀접, 밀집된 환경에서는 항상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들이 있고 특히 무증상에 대해 상태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뭐 일단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긴장도가 좀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 3, 4월에 또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뭐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항상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향 친지 방문은 가급적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가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가장 상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특히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부분들이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번 설 연휴에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반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청취 여러분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SNS 가운데 이 클럽하우스라는 앱이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클럽하우스가 뭔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우진 대중음악평론가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클럽하우스 처음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클럽하우스라는 게 서비스 앱인데요. 예. 그 기존의 SNS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존의 SNS라는 게 주로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를 올렸다면 예. 클럽하우스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클럽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예. 막 들어와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구조의 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화방의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이나 뭐 정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건강, 뭐 유머, 뭐 예술, 음악, 미술, 뭐 독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방을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정치면 정치방을 개설해서 뭐 여러 명을 초대를 한다. 그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뭐 100명이 들어왔다 그 방에서. 그러면 대화를 네. 할 텐데 네. 이게 메시지나 사진이 아니고 오로지 음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그 100명이 다 한마디씩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구조적으로요. 예. 그 기능적으로 제가 방을 만들면 일단 시작은 초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광장이나 거대한 집에서 예. 제가 방 하나를 잡고 방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오세요라고 예. 하면 거기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그냥 그 방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을 만든 사람이 모더레이터라는 역할을 맡아요. 예. 그래서 그 들어온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을 스피커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다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모더레이터가 스피커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앉아있는 리스너의 입장에서 듣고 계시다가 손을 드는 기능 버튼이 있어요. 예. 나 이 주제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라고 손을 들면 모더레이터가
수락을 하면 그분이 또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방장이 연사를 지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혹시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 흔들면 그것도 역시 지정해서 말할 권리를 줄 네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말을 하다가 자기가 할 말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오래 앉아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 바로 또 리스너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방을 나갈 수도 있고요. 이게 그 미국에서 굉장한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제가 네. 그 얘기를 일주일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며칠 만에 한국 상륙해서 또 이거 핫한 화제를 낳고 있더라고요. 아직 한국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된 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미국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미국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서비스인데 예.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거는 한 열흘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이 음성만 되는 서비스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셀럽들 이런 네. 사람들이 연사로 참여해서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러더라고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약간 좀 왜곡이 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한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서비스 그 클럽하우스에 들어와서 되게 화제가 됐다라는 기사를 한 열흘 전에 봤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 이전에 이 서비스가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게 작년 4월 정도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예. 네, 한 3월에서 4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사실은 작년 5월에 미국에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운동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흑인 시민들과 그리고 흑인 셀럽들, 뭐 흑인 농구스타부터 해서 흑인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뭐 발언하고 운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점으로 좀 시작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래퍼라든가 NBA 농구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서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가들,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은 사실 작년이 지나고 올해 초부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 오히려 한국의 언론에 그렇게 소개된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셀럽들은 나중에 화제가 된 뒤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진들도 뭐 하고 있는 모양이라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네. 평론가님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직간접적으로 그 피드백이 소통이 가능한 시대고 화상으로도 네. 되는데 이 영상도 아닌 음성에 이렇게 열광한 이유가 있을까? 일단 목소리의 특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로 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유튜브 뭐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라든가 영상으로 소통을 하는데 예. 사실 이미지, 영상, 뭐 텍스트, 글 이런 것들은 의도하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꾸밀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또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어떤 좀 더 우아하게 아름답게 혹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라는 거는 사실상 꾸미는 게 거의 어렵다고 봐요. 이게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1시간 혹은 30분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몸에 배어있는 제가 항상 쓰는 단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쓰는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말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그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듣는 사람들 혹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뭐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모멘텀을 만드는 게 있어서 클럽하우스라는 게 기존의 SNS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
관계를 만들어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SNS는 보여주기식 SNS가 좀 많고 꾸밈 SNS가 많았다면 이것은 꾸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음성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런데 팟캐스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음성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 다른 게 클럽하우스는 두 가지가 특징,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녹음된 형태를 퍼블리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실시간으로 동시적으로 이게 소통이 벌어진다가 예. 있고 또 하나는 녹음이 안 된다는 거. 아하. 네, 녹음 기능이 없고요. 심지어 그 자기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벌어진 대화를 녹음이나 녹화를 하려고 하면 바로 경고 알람이 뜨고 그 유저한테 페널티를 줘요. 예, 되게 예. 센 페널티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후에 이게 몇 번 누적이 되면 아예 여기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좀 더 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방적인 게 좀 강하거든요. 예. 이미 만들어낸 어떤 메시지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강했다면 여기서는 상호작용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팟캐스트 황제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부르던데 제가 봤을 때는 클럽하우스가 안 땡기네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아이폰만 된다면서 일단은?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예. 안드로이드폰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녹음, 녹화 기능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서비스 단에서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폰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본사의 그 공지사항을 보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또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뭐 조만간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이 또 절반 뭐 이상이 되니까 안드로이드 네네. 시장을 놓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를 해야만 그 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초대를 받는 사람만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한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초대장을 두 장을 줘요. 예. 그럼 그 두 장을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SNS에서 되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을 좀 부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구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초대장을 넘기는 그 원리가, 내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해서 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게 증거가 증명이 된 사람한테만 초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 회원 가입이 가능한데 아마 이거는 초기여서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미 뭐 초대장이 아니라 일단 앱을 깔고 그 앱에다가 일단 그 저기 회원가입을 하면 대기리스트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 대기리스트에 올라가면 그걸로도 초대가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좀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좀 목적이 되면서 아, 막 너무 초대장으로만 아주 희박하게 어렵게 가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도 듣길래 초대장이 없으면은 이게 들어갈 수 없다 방향 이런 얘기 들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지금은. 네,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열흘 전과 지금이 또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 만일 제 전화기에 대통령 번호가 있으면 초대장은 날릴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예. 그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분 마음이고. 네, 그분 마음.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런데 초대권 잠깐 얘기했는데 뭐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 초대권이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한 일주일 전에는 사실 저도 얼핏 보긴 했었는데 거의 그 거래 가격이 한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보면 아마 좀 낮은 가격으로는 한 2만 5천 원? 높은 가격으로는 한 6만 원 정도? 이 선에서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기에는 이런 거래가 약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경험하거나 좀 활용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초대하지, 그러니까 초대장이 없어도 어쨌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셀럽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셀럽들이 들어가는 방이라든가 혹은 셀럽들이 연사가 되는 방, 그런 방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제가 사실 지금은 정말 열흘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서비스의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이전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데는 노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팔로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그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입지라든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팔로우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뭐 이를테면 뭐 한 1,000명, 3,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팔로우하는 사람은 10명 안쪽, 뭐 혹은 한 명도 없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 클럽하우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실제로 팔로워가 되게 많은 사람이 방을 연다고 해서 그 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그 방만 활성화돼서 어떤 확산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떤 관점이 있고 어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방을 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아까 팟캐스트 얘기 잠깐 했는데, 팟캐스트도 선풍적 인기를 끌다가 뭐 유튜브로 이제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구독자들이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SNS를 뛰어넘어서 자리매김 하려고 봅니까? 아니면 반짝 인기에 끄실 거라고 봅니까? 사실 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건 되게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제가 좀 경험하고 주변에 이제 좀 진지하게 이 서비스를 좀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깨닫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와는 좀 결이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셀럽들,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여기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 클럽하우스라는 환경에서 새로운 셀럽이나 새로운 메신저나 어떤 새로운 어떤 스피커들이 좀 등장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예.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녹음도 안 되고 하니까 생방으로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한 것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SNS가 지금 중국에서는 크게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편의자의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네네. 이거는 녹음이 안 되니까 얼마든지 중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정말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던 그런 서비스였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중국 분들은 많이 못 뵀는데, 대만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 분들, 뭐 미국에 있는 분들 좀 그 방들이 막 보여서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물론 잘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매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뭐 홍콩의 국가보안법 문제라든가 뭐 대만 독립 문제라든가 위구르 지역 문제까지 이런 토론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 이틀 전인가요? 어제였나? 어제 오전인가 그저께 오후인가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중국에서 완전히 막혔다고 들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보면 아마 이런 문제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중국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그 좀 참여형 미디어들을 좀 계속 폐쇄에 막을 수 있을까? 예.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거하고 연관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것 그리고 중국 사회가 개방되는 게 아마 함께 가지 않을까? 예.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중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사용 금지해버린 것 같은데.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중국, 일본, 미국에 계시니까 이거 어학 공부를 위해서 들어가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네. 어학 공부 저도 약간 그런 용도로 쓰는데요. 저는 주로 밤에 일을 하는데 예. 그 한국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일을 하다가 이제 음악이 아니니까 뭔가 이렇게 좀 꼬이는 거예요, 머릿속이. 예.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계속 좀 들어보고 싶고 계속 접속해 있고 싶으니까 약간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방에 들어가서 아하.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엄청 진지하게 얘기를 한다 혹은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막 웃음소리가 막 난다 예. 하면 그냥 정말 AFKN 틀어놓는 기분으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 어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이 그런 점을 좀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서비스가 간만에 사실 한 몇 년 만에 나온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셀럽이 유명인이 뭐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서요. 그 점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기회라든가 혹은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못했던 사람들은 이 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차우진 대중음악 평론가였습니다. 화이트나라 이동의 뉴스 정연성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올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올로에는 오늘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내일 명절 시작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예. 연휴의 시작인데 예, 예. 과거에는 명절 전에 정치권에서 이제 밥상머리 민심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예. 이번 명절은 뭐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예전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명절에는 뭐 모이지를 못한 예, 밥상머리 예. 그 여론이 없지 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람이 뭐 모여야 뭐 여론이 생기는데 예. 못 모이니까. 근데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뭐, 또 이재호 고문께서 야당의 고문으로 계시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좀 이게 뭐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아, 좀 그렇긴 하죠. 예. 왜냐하면 뭐 설 명절 때 좀 이슈를 부각시켜서 좀 여론을 좀 이렇게 그래 좀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예. 예, 뭐, 대신에 또 뭐, 여당도 마찬가지 방언을 하는 거니까. 예. 그것도 여당도 그걸 못하니까 뭐, 피자 마찬가지죠. 예. 이번 선거는 또 아무래도 뭐, 재난지원금이나 또 백신. 예, 예. 예. 코로나를 어떻게 확진자 수를 줄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이슈 중에 하나겠죠. 그게 예.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예. 여러 현안 중에. 예, 아마 국민들이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이야기 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현안들 그 백신 문제 예.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달 말경 돼야 이제 첫 번 접종한다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좀 주요 관심사가 되겠죠. 예. 예. 일단 정치권의 이슈들 하나하나 여쭤보고. 예, 예, 예.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예. 최근 기본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예. 당내에서 다른 대선 후보 뭐 제3후보로 꼽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예.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예. 임종석 정세균 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 일단 고문님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아, 저도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 그런 이론은 있지만은 예. 현재 우리나라 형편에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아, 전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지금 그 하는 거는 저는 그 좀 반대 입장입니다. 예. 뭐 언젠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예. 그 예. 이재명 지사도
뭐 당장 예. 전면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예. 뭐 1년에 1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8, 9만 원쯤 될 텐데 한번 예. 시작은 해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 그 1년에 100만 원이라도 예. 한 사람에게 1년에 100만 원이지만 전체 국민에게 지금 저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소득 주자는 것 아닙니까? 예. 한 달에 얼마씩. 예. 그 전체로 보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나라 재정규모로 봐서 지금 그건 재정규모로 봐서 옳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 다 기본소득 주겠다 하는 거는 그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에게 왜 기본소득을 줍니까? 예. 그는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 안 맞는 거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이사와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예. 뭐 김종인 위원장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런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당이 선거 전에 돈 푸는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야당도 덩달아서 그 돈 푸는 이야기 하면 여당이 돈 더 많이 주느냐 야당이 돈 더 많이 주느냐 그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야당이 그걸 막아야지 같이 그 덩달아 같이 나가면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뭐 예.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재보궐 끝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의 붐이 시작될 예. 텐데 예.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여론조사상 예. 이 기본소득이 화두가 될까요? 그 대선 전에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 이제 1등으로 달리고는 있는데 예. 경기도에 뭐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준다든지 너무 돈을 갖고 예. 그 돈이 이재명 지사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 개인 돈이 아니고 결국 국민이 세금 갖고 뿌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 갖고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돈 푸는 선거운동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맞지 않는 건데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돈을 풀자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낙연 저 대표나 뭐 정세균 총리나 딴 사람들도 그걸 반대하고 예. 이런 모습이 예. 국민들 보기에는 아주 그 짜증난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 여당이잖아요. 예, 집안 싸움으로 비춰진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다 대선 후보들이면 또 대통령이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정 총리나 이 대표나 이재다 불러서 한 자리에 앉아갖고 예. 당신네들이 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돼 있는데 예. 이걸 조절해서 한 소리를 내야지 예. 지금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그 소위 여권의 지도부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면 예. 국민들 보기에 예. 안 좋다. 그렇게 대통령이 중재를 해야죠. 예. 근데 뭐 집안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예. 여권 주자들은 두 자릿수는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 예. 주자들은 전부 다 한 자릿수여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 이런 거죠. 여권은 대선 주자들 때문에 시장 후보들이 눈에 안 보이고 예. 야권은 시장 후보들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재보궐이 끝나면은 야권 후보들이 좀 떠오르겠습니까? 어차피 재보궐이 끝나면 예. 대선 국면이니까 또 재보궐이 끝나면 만약에 야권의 단일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면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큰 야당으로 투합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계가 다소 좀 술렁거리고 개편되고 하겠죠. 정계 개편 예.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 예. 윤석열 총장의 거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분은 뭐 현직 총장이니까. 본인도 예. 그 만약에 대선에 생각이 있으면 예. 시장 선거 끝나면 임기가 7월이지만은 예. 시장 선거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이 대선을 향하는데 예. 본인도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텐데 음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예. 그 만일 입장을 정리하면은 뭐 지금은 분위기는 여권으로는 안 나올 테고 야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 그래 되면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여론조사로 봐서는 거론되는 사람 중에 홍준표 의원이 제일 앞서니까 예. 뭐
수치야 뭐 5%든 10%든 간에. 예. 그러면 거기다 이제 윤석열 그 총장이 가세를 하면 예. 야권도 흥행이 된다고 봐야지. 아, 흥행은 된다. 그런데 예. 그 윤석열 총장의 미래에 대해서 예. 고건 총리나 반기문 총장의 전례를 밟을 수도 있겠다. 만일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런 예.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예. 윤 총장의 경우는 저 반기문 그 저 유엔 총장이나 고건 총장은 경우가 좀 다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한 게 아니고 예. 권력 밑에서 여론을 형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거품이 될 수 있지만은 예.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해왔으니까 또 살아있는 권력하고 맞서기도 했으니까 아마 윤 총장의 지지도는 그분들하고 좀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예. 그 고문님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면 뭐 정의 개편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예, 뭐 아무래도 야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밖에서 단일 후보가 돼갖고 그 사람이 당선된다면 국민의힘과 어차피 통합 전당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 되면 이제 개편을 할 수 예, 예. 계기가 마련되겠죠. 예. 뭐 꼭 그럴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보궐 끝나고 또 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예. 만일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또 패배한다면 그러면 예? 만일 이번 재보궐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또 한번 그럼 국민의힘 해체해야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그렇습니다. 예. 고모님 보시 이번에 지면 뭐 예. 대선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 해체해야죠. 예. 고모님 보실 때 판세를 현재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글쎄 이게 뭐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밖에 있는 제3후보하고 3자 한다면 예. 그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길 거고 예. 그러나 민주당하고 야권 단일 후보하고 붙으면 아마 야권 단일 후보가 이기는데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않을 것이다. 예, 예. 왜냐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생기면 여권 지지자들이나 여권 성향인데 여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야권의 단일 후보가 생기면 여권으로 표가 몰아지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보궐선거는 갖고 하기 때문에 예. 또 이 저 조직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아마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예. 뭐 현재 여론조사는 완전히 이기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이기긴 이기는데 뭐 신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뭐 저는 예측이 뭐 월등하게 이기거나 아. 그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예. 물론 뭐 여권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로 본다면 막 1대1로 붙으면 야당이 무조건 이기는데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닐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모님 오늘 인터뷰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8만 1,4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날보다 141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날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 뭐 영생교 승리재단 남자기숙사 시설에서 신도 등 20명, 그리고 오정동 오정능력보습학원의 학생, 강사 등 33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병원에서도 환자, 그 간병인, 직원 등 14명이 잇따라 확진이 됐고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태평양 무도장과 관련해서도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도 영생교 관련 43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숫자는 오늘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게 그 13일 날 지금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를 연장하냐 안 하냐 다시 한번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예, 네. 200명대까지 좋아졌는데 다시 영생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또 400명대로 올라가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 빠르면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 만큼 전국적으로 감염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허가 됐네요. 네, 식약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외부 전문가 3인과 그리고 김강립 식약처장 등 식약처 내부 5인이 참석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회의 결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기존에 제출한 임상 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확인한 후 이제 제출하는 허가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인 전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렸습니다. 예. 뭐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 예측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사용자의 주의 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65세 이상도 포함됐습니다만 신중하게 결정해라. 이거는 뭐 맞는 사람도 물론입니다만 의료진도 신중하게 막 결정해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코로나19로 폐업한 뷔페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네요.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 네, 9일 이제 법원에 따르면 오늘 법원에 따르면 그 경기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예. A씨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더는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으며 사전에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했는데요. 예. 이에 이제 직원 9명이 임금 3,300여만 원과 해고 예고 수당 2,400여만 원 등 총 5,700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수원 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쳐 임금을 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예. 판단을 했고요. 예.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름 법원의 고심이 있었다고 보고요. 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지휘한 서울 남부지검 오연철 2차장 검사 사표 제출했는데 반려됐네요. 네, 오연철 차장검사 사표가 오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 차장검사는 이제 지난해 9월 남부지검 2차장 검사로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그 검사 술접대 폭로 등을 수사한 예. 남부지검 형사 6부와 금융조사 1, 2부 등을 맡아왔습니다. 예. 그 지난해 12월 8일에 이제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그 오연철 차장검사가 지휘했던 형사 6부는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그리고 B 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뭐 C 검사, D 검사는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차장 검사는 지난해 초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초기 수사를 진행했었고요.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사전에 알고도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검사들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 없는 수사가 돼버렸고. 네. 왜냐면 그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이 공교롭게도 동시간에 같이 핸드폰을 교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일반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표를 낸 이유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사표를 낸 겁니까? 그거 알려져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검사 불기소 세트 논란이 된 이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 예.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기소도 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기소.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거나 뭐 그 과정에서 독재폭행 논란이 나왔던 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아서 예.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게다가 검사는 수사를 하는 신분인데
그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 못 내준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본인이 내주지 않는다?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나오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 반토막이 났던 출연료가 다시 온전하게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동영 작가님과 제가 떨어져 있어요. 예. 같은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예. 예, 창문을 두고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애틋하네요. 예. 그 출연료 100% 지급에 대해서 YTN에 감사할 게 아니라 예. 저한테 감사해야죠. 아, 너무나 감사하죠. 예. 예. 스튜디오 불러달라. 김기혁 없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소개 좀 하고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오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청취율 조사에 예. 엄청난 청취율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아닙니까?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죠. 예. 예. 아, 장난이신 겁니까? 아, 너무 좋았는데. 예. 네. 안 보이더라고요. 저기 밑에 있어가지고. 아, 청취율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 우리 지금 댓글로도 예. 이동영 작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얼마 나왔냐 했는데 저번보다 조금 올랐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저희가 좀 한 몫은 하진 않았나요? 전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역시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지금 여자 배구가 상당한 인기거든요. 네. 거의 그렇죠. 뭐 프로야구 정도 인기다. 중계도 많이 해주고 또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네. 또 인기 있는 선수들 뭐, CF도 찍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좀 안 좋은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좀 배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듭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1월 말부터 5라운드가 진행 중인데요. 현재 이제 리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팀은 좀 주춤하고 하위 팀은 상위 팀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중인데요. 이 절대 1강으로 불리는 흥국생명은 최하위 현대건설에 패배를 하더니 지난주 금요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현재까지 총 17승 5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2패를 최근에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꼴찌팀 현대건설은 1위 흥국생명을 잡아낸 것에 이어서 어제 경기에서 2위 GS칼텍스를 접전 그때 세트스코어 3-2로 또 잡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하위 팀들이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에 재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 플러스 국가대표 선수들을 뭐 거의 싹쓸이하면서 예. 아마 전승 우승도 가능하겠다. 이게 시즌 전 평가였는데 벌써 패배가 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총 6라운드까지 진행되는 V리그 현재 5라운드 중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경기는 없고요. 내일 저녁에 2연패에 빠져있는 1위 흥국생명과 최근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분위기 좋게 승리한 3위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상반된 분위기에서 만난 두 팀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최 아나운서 말대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순위 싸움. 또 그래서 배구를 좋아하는 분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 최근 KBS에서 마지막 한 점이 남은 상황에서 드라마 그것도 재방 편성 때문에 중계를 끊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최영진 아나운서가 분위기가 좋다고 소개를 한 이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총 6개 팀 중에서 3위까지 이 봄 배구 티켓이 주어지는데 이 3위와 이게 4위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3위가 IBK 기업은행 그리고 4위가 한국도로공사였는데 원래는 이 경기가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 게
4시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KBS ETV에서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오후 4시 경기가 오후 1시 10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일단은 뭐 시간이 바뀌어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또 중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 이 두 팀이 5세트까지 굉장히 그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단 말이죠. 예. 마지막 세트에서는 조금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조금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가긴 했는데 상황이 14대 4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4점이었고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4점이었습니다. 이제 5세트 같은 경우에는 15점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점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예.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예. 갑자기 이 KBS ETV에서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친다라는 자막이 떴고요. 예. 그러니까 중계가 끊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날 오후 3시 40분에 편성을 해둔 주말 드라마를 재방송하기 위해서 이 1점만 남겨둔 상황에서 방송을 이제 돌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중단된 이후에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은 1분 가량 후에 15대 5로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로 끝나긴 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에 집중하던 시청자분들이 뭐 당혹감을 감추지도 못했고 그렇겠죠. 예. 예, 비판도 많이 예. 쏟아졌습니다. 그 과거에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풀로 중계하는 게 뭐 상식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죠. 뭐 왜 끊었을까요 중간에는?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10년 전, 20년 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갑자기 중계하다 끊어져요. 예. 그래서 밤 9시 45분까지만 기다립니다. 스포츠 뉴스 할 때? 스포츠 뉴스가 그때 하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아 옛날 사람. 성세정 아나운서 막 이런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예. 마치 그때인 줄 알았어요. 이 스포츠의 가장 그 법칙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인데 종료 당시 뭐 14대 4로 워낙 일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5세트까지 진행되면서 계획보다 경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만약에 역전승이 나왔다면 그럼요. 예. 그 감동의 순간들은 팬들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가 편성돼 있대요. 예. 자, 이걸 보던 우리 팬들 야 해당 방송사에서 드라마 내보낸다고 중요한 경기를 중간에 끊어버리냐 배구 중계 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예. 분노와 조롱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KBS 수신료 얘기 또 나왔겠네요 댓글에. 아 KBS 요즘 안 좋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이 중계 때문에 경기 시간까지 앞당겼었는데 그게 네. 선수들의 컨디션에 상당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TV 중계를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예. 끊었다는 것은 배구 팬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고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최근 큰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죠. 예, 흥국 우승 후보인 흥국생명 소속 이다영 선수가 한동안 SNS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뭐 갑질, 네. 뭐 괴롭힘, 뭐 나이 먹으면 장땡이냐, 뭐 꼭 폭로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 저격 대상이 같은 팀의 김연경 선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불화설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처음 제기가 됐는데요. 이날 이제 이재영, 이다영, 이제 쌍둥이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동반 결장을 하면서 갈등설이 불거졌고 또 이다영 선수가 이후에 SNS에 주어가 없는 저격글을 올리면서 폭로가 되고 또 증폭이 됐습니다. 일단은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제 웹툰 맘마미아 속의 대사를 인용해서 어리다고 막대하면 돼 안 돼? 그런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해. 네,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을 받고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 아니고 라는 글을 처음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괴롭다, 다 폭로하겠다라는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누군지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온갖 추측만 나왔었는데 지난해 12월 18일 김연경 선수가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의 문제는 뭐 어느 팀이나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화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국생명 관계자도 여러 가지 오해가 쌓였었는데 잘 풀어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불화설을 예.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승 우승을 기대했던 흥국생명인데 뭐 연패에 빠지고 이러다 거기다가 팀 내 불화까지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뭐 선수들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김연경이라는 실명이 공개되면서 그 이다영 선수의 개인 SNS로 팬들이 엄청난 비난을 가했고 그래서 갑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동료 선수가 이다영 선수를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난 7일 오전 0시경에 여자 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한 선수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선수가 이다영 선수였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동료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구단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라 복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좀 밝힌 상황입니다. 예, 와전됐다 이 말인데 예. 여기서 그쳤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이 쌍둥이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일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데. 일단은 뭐 최근 문제가 아니라요. 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커뮤니티에 현직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10년이나 지난 일이라고 좀 잊고 살까도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은 생각하지 못하고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쓴다. 이런 학교폭력 폭로글이 게재가 됐습니다. 자, 게시물에는 이 가해자에 대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최근 SNS로 논란이 된 여자 배구 선수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라는 점, 공개된 증거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졸업한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글을 쓰는 이 피해자가 총 4명이고 21개에 걸친 학교폭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마라. 툭하면 돈 걷고 배꼽 짚고 입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강제로 돈을 걷었다고도 했고요. 뭘 시켰는데 피해자가 안 한 겁니다. 거절을 하자 칼을 가져와서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지금도 실검 일일지 모르겠는데 이재영, 이다영의 자필 사과문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한 거네요. 인정한 겁니다. 네. 예,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뒤늦게 경각심을 갖고 자필로 사과한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학창시절 저의 잘못된 언행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평생입니다. 가는 거거든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 분위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뭐 유명인 셀럽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 퇴출을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최근 들어 또 트로트 가수가 한 번이 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지금 학교폭력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그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자 배구 인기의 주역들인데 이 쌍둥이 배매와 김연경 선수까지. 네. 이렇게 됨으로써 여자 배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불화설, 그리고 이 학폭 논란은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예. 방금 우리가 이제,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인정한 학폭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고, 지금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설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글들이 이제 퍼지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앞으로 이제 거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김연경 선수와 이 두 쌍둥이 선수 간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자 배구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사실일 거고 이 팬분들이 굉장히 애정어리게 바라봤었는데 이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글쎄요. 이번 시즌을 그 두 선수가 뛸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소속 구단에서는 어떤 방침을 정할 것인지 뭐 징계 얘기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삼성 야구 선수 있었잖아요. 이제 SNS에 좀 부적절한 글을 올리면서 그게 또 이슈가 됐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결국엔 구단에서 이 선수를 내쳤거든요. 예.
최악의 상황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흥국생명 구단 자체뿐만이 아니라 여자 배구 자체의 어떤 그 실력의 질도 좀 떨어질 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프로야구의 또 다른 선수는 뭐 상당한 유망주였고 프로 입단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입단은 취소됐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사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지금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선 그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아, 못 돌립니다. 예.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예. 한국생명이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회사 자체로 봐도 영업 순이익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등의 마케팅을 좀 적극 활용해 왔는데 지금 배구계에서는 빨리 좀 사과하고 예. 구단 입장에서 그리고 수습을 빨리 해야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에 그 희생되신 분, 피해 받으신 분들이 그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지금 인정한 상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두 선수가 나와서 경기하는 모습, 혹은 광고에 나와서 뭐 우리 제품 사달라고 말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과거 생각을 떠올리면서 예.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여기 이 사이에서 해결이 된 이후에 이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판단을 좀 받아야겠죠. 예. 예. 자, 최영인 아나운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갑자기요? 자, 예. 저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청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그 일련의 사태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이제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바라봤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가하고 과거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 그리고 뭐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즐겁고 재밌게 해야지만이 창의적인 플레이 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학교 폭력 반드시 근절합시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